세액이랑 관련된 시간 요금제는 일단 면세로 이제 측정해 놓고 그 외에 매출 나온 거에 대해서만 세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45%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2,000에서 2,500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거의 1년은 밤에 새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급여도 진짜 굉장히 작았거든요. 1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일했었죠.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를 뽑아준 데는 없긴 했고 저희 보니까 처음부터 좋을 순 없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고생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13번은 지금 네. 한 분이 다 시키신 거예요? 네, 지금 커플분이 시키셨다고 하는데. 아, 먹방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구독자가 얼만큼 계세요? 아, 75만 명이요. 75만 명이요? 돈 버는 사람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월풍 건담 신도시점 점주고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차 되는 새내기입니다. 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만화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만화를 보러 오시는 손님도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 영화만 보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보드게임 하면서 좀 즐기면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공간을 빌려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이요? 네, 맞아요. 저 그래서 시간당 요금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또 때문인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죠? 네. 아, 이렇게 레시피 보고 조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 네. 이렇게 레시피대로 보고 하면 돼요. 이름이 뭐예요? 칠리갈리 핫도그고 하나는 오리지널 핫도그 그리고 하나는 스토스토. 오리지널 핫도그고요. 가격은 6,000원. 무슨 떡볶이예요? 까르보브 닭떡볶이. 이건 돈가스예요? 네, 돈가스 나왔어요. 여기는 메뉴가 몇 개예요? 저 좀 너무 많아 세보진 않았는데 보시면 앞뒤로 있어요. 뒤에 보면 음료도 따로 주문할 수 있어서. 13분은 지금 네. 한 분이 다 시키신 거예요? 네, 지금 커플분이 시키셨다고 하는데 음식을 꽤 많이 시키셔가지고 사실 음식이 많아서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치킨 덮밥도 나와요? 말아나요? 아니요, 엄청 걸려요. 아, 먹방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인아짱. 인아짱이요? 네. 혹시 구독자가 얼만큼 계세요? 74만 명. 아, 75만 명이야. 75만 명이요? 네.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또 나왔어. 아. 오늘 들어온 것 같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언니. 근데 지금 되게 마르셨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잘 드셨어요? 아, 네. 먹방이라가지고 요새 워낙 잘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진빵. 와, 이런 게 만화방이 있다니. 아까 음식 많이 시키신 분이잖아요. 네. 75만 명 유튜버라고. 어, 엄청나신 분이 오셨네요. 그냥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방에 가 있어, 알았지? 사장님 아이예요? 네. 어머니가 만화 카페 하니까 좀 어때요? 책을 읽을 수 있고 닌텐도 방에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뭐 쓰신 거예요? 아, 저희 아들. 네. 저희 아들 메뉴 지금 만들어야 돼요. 아드님도 여기 계속 계신 거예요? 어, 주말에 뭐 저랑 신랑이 모두 일하고 있을 때는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 여기에요? 네, 저기. 아드님 하고 있어요. 뭐 읽고 있어요? 저요? 책이요. 흔한 남매. 여기는 그럼 쉬는 방이네요? 네, 맞아요. 할 일 있으면 제 할 일 하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웹 개발 쪽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웹 개발이요? 네. 급한 것들은 전화 오면 바로 처리해야 돼서. 그럼 어디 가셨어요? 전 조경학과예요. 학교 졸업할 때 건설 경기가 엄청 안 좋아서 맨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거 배우긴 했거든요. 아, 건설 쪽이었는데 이제 네. 개발 쪽으로 전환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처음에 좀 취업을 혹시 어디로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SI라는 곳이 있어요.
프리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의 집을 못 가고 일했죠. 거의 1년은 밤에 새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급여도 진짜 굉장히 작았거든요. 칠레지마 그때 급여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때 지금 학교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밤을 새면서 일했는데도 200이 안 됐으니까. 200이 안 됐어요? 네, 안 됐죠. 1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일했었죠.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를 뽑아준 데는 없긴 했고 되게 고생은 많이 했는데 1년이 되게 저한테 또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학이 많이 쌓아서 네,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많이 가고 싶어요. 네. 거기서 경력 쌓아서 네. 좀 좋은 데로 더 이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딱 뭔가 처음부터 좋을 순 없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고생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신혼 초여가지고. 아, 결혼을 좀 일찍 하셨어요? 제가 29살 했어요. 네. 제 신랑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좀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겠어. 아니, 끈끈이로 처음에 이물질 자꾸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머리카락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담요도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샤워부터 쓰시라고 담요 기능이 있어요. 담요 기능 거예요? 네. 아주 착하네요. 담요 개는 것도 도와주고. 얼른 가서 아르바이트 시켜야죠. 친구분들이에요? 1,000원짜리. 야, 같이 가. 근데 여기 자주 오세요? 네. 2주일에 한 번씩. 놀이터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 놀이터 더우니까. 12살이에요. 오, 됐다! 아니야, 성공하면 어떡해. 이거 아까. 아,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손님이 방에 계시니까 다 어디 계신지 모르거든요. 여기 방은 몇 개예요? 저희가 방이 지금 저렇게 룸처럼 돼 있는 방이 26개고 저희 흡파 대청마루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까지 합하면 31인데 31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웨이팅이에요? 네, 네, 되게 재밌어요. 아, 웨이팅도 있어요? 네, 저희가 주말에는 항상 웨이팅이 있는데 네, 팀 주세요. 만화 카페 요즘 자주 오세요? 네. 아니, 넌 안 와봤잖아요. 아, 이 친구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한 5번인가 6번 정도 와봤어요. 뭐 보여준 거예요? 아, 얘 채널이요. 저도 있어요. 구독자 132명이나 되네요? 저도 있는데 저는 구독자가 없어요. 아, 이거예요? 구독자 없어. 아, 요즘 뭐 학생들이 다 유튜브 채널 하나씩 있네요? 다 있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다 유튜버가 꿈이어서. 아, 친구도 나중에 유튜버 될 거예요? 네. 네, 많이 와봤어요. 정말 대단해. 볼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네.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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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아, 너무 귀여워. 멋지 멋지 멋지. 자, 이 정도면 여기 근처 사는 초등학생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네분들이셔서 서로 왔다가 서로 아시는 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사용하시면 되세요. 우와, 야, 여기 짱커. 여기 폭신폭신해요. 매트리스예요. 침대 침대. 어, 야, 이거 뭐야? 마사지야? 선생님 보니까 저기 마사지 기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낮에 여기 근처에 병원도 많고 사무실도 몇 개 있거든요. 그 낮에 직장인들이나 이분이 점심시간에 잠깐 오시면 쉬시더라고요. 많이 마사지 기계 이용하니까. 아들분들이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 아. 두 번째 방문이에요. 애들이 좋아해서 오늘도. 여기 뭐하고 계셨어요? 이거 청춘 로맨스. 옛날 생각하면서. 무슨 책 읽고 있어요? 김열의 칼날이요. 아, 근데 요즘은 다 웹툰으로 많이 보지 않아요? 인터넷. 아, 아, 이거는 이 책이 뭐지? 원작이라서. 동생분도 김열의 칼날이가요? 네. 두 분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랑 저 아들. 어머니 혹시 어떤 책 읽으셨어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먼저 읽고 내용이 괜찮으면 아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도 만화카페 많이 오세요? 네, 평소에 맨날 부모님이랑 많이 와가지고 일단 집이랑 공간보다 여기가 만화를 읽기 좀
잘 좀 보시기도 하고. 보니까 네. 가족분들이랑도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주말엔 저희 가족 손님이 좀 많아서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이 많이 오기도 하고 중학교나 이제 아빠랑 막 이렇게 같이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네. 월에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네, 제가 6월 1일에 오픈했거든요. 6월에 매출이 한 3,400 정도 나왔고요. 7월에는 매출 5,000 정도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가져가시는 그 마진이 어떻게 돼요? 45%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에서 50%요? 네. 그러면 2,000에서 2,500원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네. 뭐 팔지 않더라도 그냥 머무르기만 해도 저희 매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무르시기만 해도 일단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매출 네. 발생하는 거죠? 네. 여기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게 도서 책이랑 관련된 시간 요금제는 일단 면세로 이제 책정해 놓고 그 외에 매출 나온 거에 대해서만 세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손님이 정신없이 계속 오네요. 낮에 좀 많이 덥고 하니까 쉬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달에 베스트셀러도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마라톤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 베스트셀러라는 책은 보기해 주고 있어요. 사장님, 근데 만화 카페는 어쩌다가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개발이랑 만화 카페랑은 네.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사무실 대여해주는 거를 좀 알아보다가 아,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개발자이시기도 하니까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생각하셨던 건데 네. 공유 오피스 쪽에서 말하는 매출과 제가 생각하는 매출과 그거를 이제 월세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수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공유 비슷한 개념이 있으면서 음식 매출까지 있으니까 좀 더 수익이 높은 것 같아서 여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또 듣기로는 화이어족을 꿈꾼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 꿈이 50살 될 때까지만 일하고 쉬는 거예요. 50살 될 때까지만?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만으로 36살이에요. 36이요? 네. 앞으로 그럼 14년만 더 일하시면 되네요? 좀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라볶이요? 네, 네. 라볶이에 사이드 추가 김말이 하시고요. 어? 완전 뜨거. 뭐 만드실 거예요? 지금 딸기 요거트 스무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 뭐 담으신 거예요, 이건? 저희 복숭아 아이스. 이거 시럽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시럽 형태여서 뭐 굳이 안 저었고 그냥 이렇게 물만 따라도 네. 회사할 때 공사 이쪽으로 받나 부탁드릴게요. 카드들은 뭐예요? 이거 번호에 맞게 문패를 붙이고 이용을 하여야 되거든요. 약간 누가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표시기도 해서. 아, 이게 사용 중이라는 표시예요? 네, 사실 문패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할 때는 위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구할 때는 좀 알아보신 통로가 있으세요? 제가 많이 알아보고 봤다면 벌초 본사에서 추천해주신 곳 중에서 제가 고른 거예요. 여기 허니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인기가 많아서 항상 이방으로 청소를 제일 먼저 해요. 아, 이게 빔 프로젝트예요? 맞아요. 이 위에 내리는 거 있어요. 아, 여기 진짜요? 네. 진짜요? 다른 쓰레기만 버릴게요. 아, 진짜요? 사장님이 조기 퇴근 시켜주셨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께 혹시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최고. 무슨 라면이에요? 진라면 순한 맛이요. 라면은 뭐가 더 들어가요? 딱 드시기 좋은 그 면발과 이런 거 다. 한마디로 잘 그렸다? 네. 정성이죠. 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 뭐 고르셨어요? 내가 책이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가서 해보려고요. 한마음이 되는 협동 카드 게임. 하연아, 우리 이거 가서 해보자. 네, 여기 좀 자주 오세요? 저는 처음 오고 애기는 두 번째 왔어요. 아, 같이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엄마, 뭐지? 먹긴 해요. 제가 두 개 더 사드릴게요. 출연료, 출연료. 역시 유튜브 하길 잘했어. 이런 호출 된 거죠? 네, 이제 호출해서 손님 가져가시면 돼요. 아, 손님 좀. 아유, 사. 고기 감사합니다.
두 분 연인끼리 놀러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데이트하러 만화 카페도 자주 오세요? 처음 와보긴 했어요. 아. 보드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 약간 좀 얘기해보다가. 새로운 데이트 코스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9시 반이나 그 전에 와서 오픈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 퇴근한 다음에 원래 하던 제 일하고, 아이도 케어하고,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진짜 바짝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목표요? 말씀드렸듯이 빨리 일해서 쉬고 싶습니다. 빨리 돈 모아놓고 뭐 쉬려고요. 앞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힘드시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 길이 자기를 또 맞을까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도 한 가지 자기가 이제 전문성을 갖고 와,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잘해야겠다 하나를 이제 해놓으면 나머지는 시작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하려던 일을 이제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화이팅!